예, 여기 매운만두 천에 유명한 곳이거든요. 예, 매운만두 가서 예, 만두 포장 좀 할게요. 여기 이렇게 예, 다리 읽으면 예, 우리 다리 옆에 아, 매운만두 저기 보면 예, 찐만두 있죠. 저희가 매운만두 집이에요. 예, 맘스터치 바로 옆이네요. 옥천. 예, 매운만두 입점. 맘스터치 옥천 시내 바로 옆에 매운만두 가고 있습니다. 입맛 얕은 게 예, 옥천에 오게 되면 이 만두는 저희가 좀 꼭 삽니다. 이 매운만두는 옛날보다 좀 덜 매워졌는데 그래도 맛이 좋습니다. 매운만두 입장. 예, 찐만두랑 안내와 함께 아, 매운만두 입장. 입장. 만두가 남아있나 한번 여쭤보고. 네. 예. 나가 이제 건데 여기 김치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예. 여기 하나 김치 하나? 예. 고기 두 개, 김치 두 개? 어떤 게 매운 거예요? 두 개 중에? 엔치가? 예. 그럼 고기 하나 김치 세 개 하지 아버지? 고기 하나 김치 세 개. 예. 인국이는 안 매운 거 먹고 아빠하고 할아버지하고 엄마는 할머니하고 매운 거 먹고. 예, 계속 먹어왔어요 지금. 예, 이렇게 만두 어, 메뉴는 고기 만두, 김치 만두. 예, 여러분들. 예, 민영 씨 입장. 예, 이렇게 만두집이고 여기는 옥천에서 매운만두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이렇게. 예, 메뉴표가 이렇게 있고 아, 옥천에서 맘스터치 끼고 들어오시면 찐만두랑 간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아, 홀에 주셔도 되지만 이제 포장해 가시면 돼요. 예. 아니 이렇게 유튜브 생방송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얼굴 안 나와요 이렇게. 예. 아 만두 4,000원. 이게 나온대요? 예. 올리는 게 아니라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아, 예. 입맛 얕은 게 어쨌든 여기는 옥천에서 제가 아까 예, 풍미당 드렸다가 축제현장 갔다가 지금 여기는 아, 매운 만두. 예. 아, 바로 쪄가지고 이렇게 이모님이 이렇게 바로 주문하면 이렇게 찌십니다. 이렇게 쪄서 예, 포장 준비해주세요. 예, 실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지역분들이 일단은 아, 아직까지는 타 지역에서 많이 안 오시는데 옥천 주, 어, 주민분들은 다 아세요 하시고 어, 혹시라도 옥천에 오실 일 있으시면 아니면 옥천 톨게이트 나와서 차로 5분이면 와, 와서 여기 아, 좌표는 마스터치 찍고 턴하면 돼요. 바로 옆인 게 네, 마스터치 찍고 차 대충 대놓고서니 네, 와가지고 어, 순한 거는 고기 만두고 김치 만두로 매운 건 게 매운 거 좋아하면은 김치 만두 한 3만원씩 안 사. 많이 사지 말고 예, 또 섭섭하게 하나만 주세요 이러지 말고 기본 받다가 2만원 돼야지. 그런 게 있어 다. 네, 실시간으로 이제 만두집 사장님 식사는 김밥하고 밥 드십니다. 만두로 식사하네요. 저도 식당 운영하지만 네, 저도 맨날 뭐 제가 하는 요리 뭐 우동이나 국밥 먹지 않아요. 저도 뭐 김밥도 먹고 순대국밥도 먹고 이짝저짝 이 집 있는 대로 먹습니다. 치킨도 좋아하고 예. 먹는 거에 편견이 없으면 안 돼. 와, 봐봐 민구가. 저도 김밥 하나만 주고 맛 좀 보고. 예, 아이고 김밥이 뭐 이거 없어서 못 먹지 뭐 김밥 이런 거는 입자. 우리 짬뽕 짜장 이거 하나만 먹어봐. 응. 맛있다. 이거 밥 먹어서. 괜찮아. 고마워. 그냥 먹어봐. 응. 맛있다. 응. 하나만 맛봐. 하나만 드세요. 아이고. 아이고 좀 드세요. 네. 이게 인심인데 뭐 이런 건. 양수지. 양수지. 잘하세요. 아, 양수지요. 너무 매워서 좀 부드럽게 아니 15년이 짝짝짝 된다고? 12, 3년? 15년 아니죠? 네. 우리가 10년, 12년, 12년 됐겠네. 그죠? 10년 안 쓰겠네. 아니 10년 정도 됐겠어. 민구 이빨 잘 먹네. 아 민영TV 많이 맵나. 왜 매운 만두가 맵지 않으면 그냥 김치, 일반 동네상 김치 만두랑 똑같겠지 뭐. 네, 매콤합니다. 그리고 먹는 취향에 따라지만 많이 매웠죠. 근데 조금은 컨트롤이 좀 초창기 때는 엄청 매웠는데 지금은 조금은 줄어든 것 같아요. 먹는 게 남죠. 이거 마지막 하나 먹어라. 응? 아버지.
이거 물 마시면서 마셔. 공부를 하는 게 밝혔네. 네네네. 어머니 밖에 오빠 아세요? 아 그리고 주문 전화번호나 이런 거 있나요? 아무거나? 그런 건 없어요? 여기 영수 중에 전화번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전화번호 없네. 7321 있어요. 네. 하나 써줘 전화번호. 그게 영상으로 하나 찍어놓고. 아니 거기다 쓰면 돼요. 전화번호 써줘요. 여기 그 상호하고 나온 게 주소하고. 예, 그 여기 아, 좌표하고 전화번호 좀 영상을 찍어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하세요. 지방은 택배도 보내주세요. 여름에는 어렵고 방부제가 안 돼요. 예. 겨울에는 택배되고 여름에 네.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접시 한번. 겨울에 여기 찐만두 예, 이렇게 아, 옥천 금구리 몇 번지 여기 금구리 22-3번지고요 네, 043-732-3220번입니다 예, 매운만두 예, 영수 중인데 여기다 제 전화번호 적어달라고 해주시오. 이게 명함이지 뭐 다른 게 명함이요? 예. 하여간에 옥천 오시면 예, 여기는 아, 무조건이야 무조건. 예, 그냥 갈까 말까도 아니야. 무조건 와야 돼요. 무조건 안 오면 간첩이야. 그리고 간첩이야 간첩. 옥천까지 와서 매운맛도 안 먹고 하면 간첩이요. 예. 딴 데 다 패스해도 일단 품미당 가서 쫄면 한 그릇 때리고 여기 와서 포장 3만원씩 딱 하면 딱 맞아. 그리고 좀 형편 어려우신 양반들은 한 2만원씩 마냐. 그리고 나 진짜 뭐 똥구멍에 콩 나올 때 힘들다 만원씩 예, 딱 그게 매운거 하나 순한거 하나 그렇게 예. 저희도 이제 매운거 3개하고 순한거 하나 해서 4개 했고 아,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여름에는 택배가 되지 않고 아, 겨울에는 택배가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또 나중에 되시면 또 아, 이게 요즘은 좀 이게 택배가 많으면요 이렇게 처리할 방식이 많아요. 이제 여러 가지 포장을 할 수 있게 진공 포장도 되고 방식이 많은데 아직은 일반 매장이고 공장화나 이렇게 시스템화 되지 않았습니다. 예. 앞으로 이렇게 돼야죠, 그죠? 예. 제 방송 이제 5춘봉이에요, 5춘봉. 예. 또 없냐고 여기 5춘봉 한 20년 사셔가지고 추억도 많고 오늘은 몇 장에 쫄면도 먹고 저 부모님하고 같이 5천 나들이 나가시고. 아버님은 사실 거예요, 부모님은 5천이에요. 공주산. 아, 공주요? 옥천산 20년 짝짝짝 지구리하고 양수 하셨으니 옥천 분이지 뭐. 거기 국제전? 양수리 그거 하라고. 양수리? 네. 전문가에서 세 번째 집. 국제전에 지금 어디 공유하는데? 네. 거기 내가 요번 6월 30일 전에 갔어요. 아. 30일 전에 다녀가지고. 아, 야, 오래 다 좀 다니셨네요. 좋아? 아니, 저희 삼촌이 국제 31년 군마셨어요. 되게 일하다가 정년하면 참 많이 외로운데 저희 우리가 아버지 같은 경우에 정년이시고요. 아버님은 한국사회가 40대 이상 공부하시는데 정년하시고 심신이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한달 가네. 네. 근데 이렇게 심신은 뭐 힘들지 않아요. 뭘 하시든 즐겁게 하셔야 돼. 뭘 하든 뭘 하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게를 보면 나는 가게를 도와줘야 돼. 저도 열심히 공부할게요. 여기가 지금 매운맛도 사실 마침에 이거 만두만 비싸도 시간 갈비 먹었어요. 이게 힘든데 나 이 만두를 내 나라가 힘들어. 여섯 시간 반이 나와야 돼. 네, 이게 다 손으로 하는 거라 손이 엄청 많이 가요. 먹는 사람들이 아니야. 먹기 마지만 준비한 사람은 하나 먹어봐. 공부할 때도 많이 해주시고. 네. 네, 매운 만두 세 개하고 고기 만두 하나 있겠습니다. 고기 만두 아까 하나 입에 한번 넣어줘보세요. 이건 고기만두. 아. 일단 우리가 냉동만두하고는 처음 입맛부터 틀립니다. 이게 입맛부터. 그치? 이거 매운만두. 식어야죠. 어, 손손해요. 맛이요? 손맛이 일단은 고소한 맛부터 들어가요. 근데 오히려 매콤한데 하고 입안이 매콤하면서 아주 야채 향하고 고기 향 오는 게 향이 빡 퍼지면서 한 이렇게 5초 지나니까 매운 게 확 오네요. 예. 근데 어마어마하게 매워서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요. 예, 우리가 보통 먹으면 라면을 좋아하시는 분 신라면에 청양고추 한 대여섯 개 이렇게 총총 쓸어서 넣은 그 정도 매콤함이 확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입안에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아서 아우 환경 안 오네. 어르신 이거 좀 남았어요. 갔어 이렇게. 예. 넣어드릴게요. 또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만두를 잘 드세요. 예, 매운 만두가 좋고 매운 만두. 예. 그리고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고기 뭐 고기 한 반도 하나 먹으면 거 한 개만 먹으면 응? 남아 그래? 괜찮아요. 야, 하나만 먹어봐. 하나 먹었어. 괜찮아요. 이건 매운 되는 거예요? 입자
매운맛이요. 깔끔합니다. 지금 먹고 공룡님이 끝나면 깨끗해요. 아,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이렇게 깨끗한 매운맛이 아니면 주딩이가 따갑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요 이 가슴속부터 따뜻해지고 아주 좋은 재료를 이모님이 썼다는 걸 먹어보면 아닌겨. 저도 이 짝짝짝 요리 마냥 수십년 하고 있는데 뭐 닦으면 고쟁이 빤스지 뭐. 아 정말 이거는 배가 불러도 들어갑니다. 맛있는 게. 제가 아까 우리 뽕스 패밀리 좌표를 좀 알려드렸어요. 옥천 혹시 오셔도 되고 지나가는 길. 또 우리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 올라가면요 일단 옥천 아이씨 나와버려서 한 5분만 오면 일단은 여기 제가 전화번호 좀 찾기 어려우시면 맘스터치 좌표 찍고 바로 한 서너 번 옆집이에요. 예, 찐만두 갑판 있으신 게 또 이렇게 주문하시면 또 전화 주고 오면 또 바로 가실 수가 있고 꼭 좀 추천해 봅니다. 예. 아이고 또 저도 차량 이동하면서 만두 포장한 것도 먹으면서 계속 올라갈게요. 만두 예, 가격은 저희가 4개에서 16,000원입니다 아부리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매운 만두입니다. 매운 만두 포장을 예, 4개 16,000원씩 포장을 했습니다. 예, 예 우리 뽕스 패밀리도 꽃길만 걸어라. 예, 꽃길이죠. 예, 꽃다리.